김민아 씨 너무 좋아해. 재밌다. 정말 생각보다 몹시 좋아하네요. 성질도 얼마나 사나운지 부닥부닥부닥부닥 무섭게 날라와서 손하고 얼굴을 막 쪼아대는데 되게 아파요. 저는 그 닭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언니는 닭에 미쳐버렸어요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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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어, 칭찬해주니까 점점 잘하네요. 예. 엄마가 씻겨줄게요. 아이고, 이뻐라, 우리 아리아리아야. 아, 꼬꼬꼬꼬꼬꼬꼬, 해봐, 해봐. 야, 딱 때문에 아빠는 저희 방에 오지도 않고요. 둘째 언니랑 큰 언니는 맨날 싸워요.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닭을 농장에 보냈는데요. 해야지. 언니가 밤새 울어서 하루 만에 다시 데려왔어요. 정말 닭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? 이젠 닭 대가리만 봐도 가족 전체가 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닭의 수명이 30년이라는데. 야, 왜 이렇게 웃어라. 그래서 왜 이렇게 웃어라. 야, 왜 이렇게 웃어라. 와. 큰일 났어요. 저랑 우리 가족이 30년 동안 저 닭한테 쪼이고. 닭이 30년. 또 똥도 막 밟고. 막 그러고 살아야 되나요? 고민이에요. 와, 진짜 고민이다. 아니, 야, 진짜 금시초문인데 닭이 장수하네요. 와. 개보다 오래 사네요. 네. 자, 우리 뭐 멤버 중에 혹시 병아리 키우거나 뭐 닭 키워본 적? 예. 어릴 때 집에서 비둘기를 베란다에서 한 쌍을 키웠어요. 아버지가 어디서 사오셔가지고. 오. 근데 이제 얘네가 알을 낳았거든요.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을 낳았으니까 내보내도 분명 돌아올 거다. 그러고 창문을 열어주셨는데 안 돌아와요? 안 오더라고요. 알만 놔두고 그냥. 알만 놔두고. 자유가 더 좋았나 봐요. 그래서 원치 않은 임신이 원치 않은 임신일 수도 있죠. 예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, 네. 그래서 그 알이 남겨졌는데. 아니야, 여러 가지 생각해. 아, 우리가 늘 언제나 비둘기는 당연해야 된다. 그렇죠. 네. 아우, 병아리 땐가 봐요. 키울만 하죠. 이게 이제 조금 키울만 하죠. 이게 이제 조금 병아리도 큰 상태네. 자, 이제 큰 거를 좀 보여주. 와! 저렇게 컸다고? 저렇게 컸다고? 아니, 지금 저 앞에 있잖아요. 정이 앞에 있는데. 근데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. 정이 다 지금 계속 저를 보고 있었잖아요. 예. 저 저기 딱 리액션이 좋아야 되니까. 14살짜리가 도대체 얼마나 스트레스에 쌓였는지. 자, 주인공 박수로 모셔봅니다. 어, 그래. 아이고, 그래. 아이고, 데려와. 그래, 그래. 괜찮아. 그럼 여기 나온다고 좋은 꾸구 오늘 잘 일어났어요? 어땠어요? 아니요. 왜요? 오늘 일어나자마자 닭똥 밟아서. 어? 닭똥 밟아서. 아~ 일어나자마자 닭똥 밟았대요. 아니, 그냥 닭장에다 가둬놓고 키우면 되잖아요. 아, 언니가요. 불쌍하다고 계속 꺼내놔요. 아, 풀어놓고 키워요? 네. 방을 들어가지 못해요. 왜요? 닭이 무니까요. 겁나서. 물어요? 닭이 쪼는 거죠. 물 무는 게 아니고. 이 닭은 무나무죠. 이 닭은 무나무죠. 안 놔준다고? 저희 언니 손이 여자 손이 아니에요. 아니, 근데 왜 쪼아요? 주인을 못 알아봐요? 못 알아보겠죠. 닭이 얼마나 바쁜데요. 언니는 바쁜데요. 근데 언니는요, 자기를 바보같이 무는데요. 그게 좋다고. 아라리, 우리 아라리 이러고요. 알똥사씨 막 이래요. 와, 물어, 물어도 그래요? 요 닭이요. 그러니까 장착하고 앉아서요. 비듬을 막 빼요, 자기 입으로요. 거기 수북해요. 그거 누가 언니가 치워요, 어떻게? 엄마도 많이 치우고요. 엄마도 치우고. 네. 어우, 싫은데. 냄새는 어느 정도 나요, 냄새? 너무 심각한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아픈 것 같아요. 감기가 자주 오고. 네. 심각한데요. 한 마리 키우는데도 냄새가 그렇게 지독해요? 언니가 외롭다고 한 마리 더 사왔어요. 한 마리 더 사왔어요, 아무튼. 아니, 부인을요? 그럼 언니도 한번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닭이 정말 비범해요. 닭 같지가 않고. 와, 이렇게 겨드리. 우리가 봐왔던 와. 닭들이랑 좀 틀린 닭 같긴 하네요, 진짜로. 닭 소개를 좀 해주세요. 닭 이름은 알이고요. 네. 어, 수탉이고 눈이 초롱초롱하게, 눈이 초롱초롱하게 이쁘고. 그리고 지금 눈이 맺지도 않아. 벼슬이 진짜 남달라요. 벼슬은 진짜 멋있다. 네, 벼슬이 손바닥만 하고.